세자못을 사서 행복하게만. 아우, 아우, 평일에 너무 아우, 일을 열심히 했나? 집중, 집중. 원테이크 차영이. 수빈 씨, 얼른 일어나세요. 책과 공연이 함께 있는 갈매기 책방으로 얼른 놀러 와요. 엄마! 뭐야? 꿈이야? 어머, 어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 꿈만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곳! 도심 속에서 즐기는 책 축제! 공연과 책이 있는 힐링 책방, 갈매기 책방이 떴습니다. 2021 대한민국 독서 대전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렛츠고! 지난 19일 구포역 광장. 야, 여기가 제가 알던 그 구포역 맞나요? 흥했던 구포역 광장에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책방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이 갈매기 책방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대한민국 독서 대전 행사 중의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책과 공연을 함께 콜라보함으로써 색다른 볼거리, 재미거리를 제공하여 책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저는 책을 잘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제가 책을 좀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럼 한번 저도 행사를 한번 좀 즐겨볼까요? 네. 네.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일환인 북부 갈매기 책방. 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4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 편이 아닌데 뭔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책을 경험하고 나니까 뭔가 좀 힐링도 되면서 아 오늘 집 가는 길에 서점 한번 들려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좋다. 그런데 이때 어디서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더라고요.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OST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들려드렸던 곡은 재즈곡 LOVE 전해드렸고 지금부터 전해드릴 노래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무더워졌죠. 그래서 이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바꿔볼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겨울왕국 보셨나요? 네, 겨울왕국 1과 2에 나온 곡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공연을 보고 눈물이 나가지고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팬더스케일입니다. 여름 날에 어울릴 법한 그런 시원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이 리듬 속의 그 책, 이게 어떤 코너인가요? 아, 이거는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나의 인생책 소개하니.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책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구절이죠. 시민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뭐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랬으니까 이제 조금 기간이 오래 좀 지났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잘 견뎌왔으니까 이제 사랑스러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날만 와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잊지 못하는 책 한 권쯤 있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도 있다. 요즘까지 각박한 세상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더불어가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볼 텐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디에 앉아서 도란도란 책을 읽는 모습이 아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일어나보세요. 아, 이분들 아까 나처럼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네, 시간 날 때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 여자친구분은? 아, 직접 많이 읽어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책의 매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책의 매력은 그냥 힘들 때 한 줄로라도 위로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아,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갈매기 책방에 프로그램 참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 그 책 소개? 그 몰랐던 책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 코로나로 좀 답답한 생활 중이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같이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 여기는 우리 아버님과 너무 귀여운 아이도 함께 독서 삼매경입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책을 좀 읽나요? 네,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책으로. 네, 저녁 되면 같이 좀 더 책을 보고 잘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 집에 TV가 없어요? 네. 그럼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 다 좋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으세요? 지식이 쌓이고 앞으로 더 나아간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가족분들이 다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아이까지 자연스럽게 책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감미로운 음악 소리까지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 아닐까요?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북구에서 유치한 대한민국 독서 대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 책은요, 마음의 양식이자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도심 속에서 책과 함께 공연도 즐기고 또 힐링도 해봤는데요. 2021 대한민국 독서 대전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다. 나에게 지식을 주고 선생이 되기 때문에 책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멀리 안 나가도 되고 바로 앞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나에게 책이란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그 순간에서 다양한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또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해요.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